이번 정기 공연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살펴볼 차례입니다. 2019년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 음악 칼럼니스트 황정원 선생님과 함께 이번 9월 5일과 6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공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 이어서 2부의 말러 교향곡 1번을 감상하시게 되는데요. 아유, 상당히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뭐 1부 곡, 2부 곡 전부 다 아주 대작들이죠. 그리고 네. 또 규모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아서 좀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말러 교향곡 중에서는 좀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게 1번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가장 자주 연주되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뭐 입문용으로 뭐 유명한 5번과 더불어서 함께 추천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워낙 대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말러의 교향곡 1번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1번이라는 번호에서 알수 있듯이 말러의 첫 번째 교향곡이죠. 네, 말러가 이제 28살 때 발표를 한 그런 작품인데요. 말러는 한편으로는 이제 지휘자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생전에는 지휘자로 더 유명했고요. 네. 이제 작곡가로서의 명성은 사후에 더 알려진 그러한 작곡가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해서 이제 말러의 교향곡 하면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좀 유별난 사람들만 듣는 작품, 뭐 이런 식의 그랬습니다. 이미지가 네. 있었죠.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말러 하면은 뭐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쪽의 작곡가이면서 또 낭만주의 교향곡의 도도한 흐름을 총결산을 한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많은 연구가나 그리고 또 음악학자들이 말러의 교향곡들이 뭐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뭐 브루크너 같은 그런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러 교향곡의 첫 출발점, 시발점이라는 것이 이 교향곡 1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악장만 해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뭐 1악장만 해도 한 15분 가까이 걸리는 그러한 음악인데, 그래서 전체 연주 시간이 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대작이죠. 하지만 뭐 전체 4개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4개 악장의 감상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잘 짚어두시면 소화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5개 악장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4개 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러가 이 곡을 처음 구상을 했을 때는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시라고 불렀어요. 네. 5부로 구성된 교향시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중간에 생각이 바뀌면서 계속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 교향시로 부르다가 최종적으로는 4악장에 한 악장을 제외를 하고 이제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이라는 형태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한테 말러의 교향곡 1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교향시였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향시는 아시다시피 뭔가 음악 외적인 내용이 결부된 그러한 표제 음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러의 교향곡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표제 음악적인 성격이 다분히 개입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향 교향곡 1번이 처음 출발할 때 교향시였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목도 티탄, 네. 거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 낭만주의 문학에서 아주 장편소설 이런 걸 많이 쓴 네. 장파울이라는 작가의 소설 제목을 가져와서 그렇게 붙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인이라는 표제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곡은 뭐 굳이 다시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제 말러 혹은 이 교향곡 속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의 이제 젊은 시절의 초상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말러의 제자이기도 했던 유명한 지휘자 브루노 발터 같은 경우에는 말러의 메르테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 작품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이 악장에 가면 렌틀러 같은 그런 아주 가벼운 민속 춤곡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교향곡 1번에 보면 이제 말러 음악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러 교향곡 입문용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이유도 말러 음악의 특성을 골고루 미리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쪽 그리고 또 이 보헤미아권까지 걸쳐 있는 광활한 지역의 어떤 민속 춘공 리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뭐 렌틀러 뭐 좀 시골 무곡풍의 그런 렌틀러도 있고 조금 더 도회적인 왈츠 뭐 이런 리듬도 등장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러 음악의 근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풍경이나 또 음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악장의 베이스 솔로도 꼭 언급하고 넘어가게 되는 대목인데요. 네, 3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 쪽에서는 뭐 마르틴 수사 네. 프랑스 쪽에서 이제 자크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 프레르 자크라고 네, 부르는 유명한 동요가 네. 있죠. 네. 뭐 선율만 불러보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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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콘트라베이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이 사막장은 일종의 좀 패러디 음악이라고 그렇게 보통 네.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말로 음악의 어떤 근원 사실 말로의 고향이라는 고향은 이제 그 보헤미아 지방이었거든요. 네. 지금의 체코, 보헤미아하고 모라비아라는 그렇죠. 체코의 동부하고 서부로 갈리게 되는데 이 보헤미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모라비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말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요소들이 이 곡 속에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곡은 처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하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서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현악기들이 이제 A음 하는 음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여리게 연주를 하면서 출발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뭐 태초에 뭐 세상이 창조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로가 어린 시절에 고향의 숲속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감흥 같은 게 투영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조금씩 커지면서 악기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뭔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선율이 흐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진행이 되는데 요 선율이 시작될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조용한 서주가 흐를 때 라미 이렇게 4도 음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4도 음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딴딴딴딴딴딴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의 선율이 네. 흘러나오죠. 이 선율은 말로가 또 젊은 시절에 작곡했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라는 그렇죠. 그런 가곡집에서 네. 가져온 그런 선율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태어난 어떤 인간, 자연에 화묻혀서 뭔가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주인공이 이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주인공이 1악장 마지막 대목에 가면 갑자기 아주 찬란한 클라이막스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고향, 부모님 품 안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느낌을 표현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악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점진적인 어떤 상승과 고조의 흐름을 만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나 혹은 생명체 혹은 자연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악장에 가면 아주 대규모의 피날레를 보게 되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2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곡악장이 펼쳐지면서 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이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3악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청춘 시절에 가장 아픈 추억이라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시련. 그렇죠. 사랑의 상처 뭐 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이미지가 3악장 중간부에 그러니까 3악장은 전체적으로 장송행진곡으로 흘러가는데 중간부반에 좀 구슬픈 선율이 흘러나오죠. 굉장히 아주 애틋한 감성적인 기운을 띈 그런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이 선율 역시 말로가 자신의 가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가운데서 또 하나 가지고 온 그런 선율입니다. 바로 시련의 상처를 토로하는 그런 젊은이의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선율인데 말로는 아마도 이런 선율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젊은 시절을 겪을 수 있는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좀 대표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4악장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음악이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은 이제 젊은이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투쟁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앞서 겪었던 어떤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좀 더 넓고 또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젊은이의 어떤 투쟁의 과정이 이제 마지막 악장에서 아주 장대하게 펼쳐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러 교향곡 1번. 사실 말러 하면 다들 일단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또 곡의 길이도 상당히 길고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황장원 선생님의 아주 상세한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말러 교향곡 1번은 이런 곡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상하실 때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때 들은 그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야 하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런 어려운 대곡에 많이 가까워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곡과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서울시향이 연주한 말러 교향곡의 1번 1악장 링크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악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솔로. 네, 관련해서 서울시향의 베이스 수석주자인 안동혁 선생님의 재미있는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링크 확인해 주세요. 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넬크의 말러 교향곡 1번. 이번 정기 공연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이루어지고요. 지휘자 만프레드 호넬크 그리고 협연자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오늘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에서 레파토리 그리고 지휘자와 협연자까지 함께 미리 공부해봤습니다. 좋은 해설 들려주신 황장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을 통해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번 공연을 기대하고 계신 서울시향 관객 한 분의 기대평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공연을 앞둔 설렘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이용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